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물건은요, 도시형 생활주택 강제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 23타경 11만 524번, 물건 번호 1번이고요. 매각기일은 4월 16일 잡혀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650-2번지 301호 그린힐 캐슬 빌라고요. 용도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8.86평, 대지권 6평 나오고요. 감정가 2억 6,600만원에서 현재 80%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필로티 구조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고요. 1층에는 근생으로 되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19년식이라서 공동 현관 보안시설 잘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현재 있습니다. 보시면 층당 두 가구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투룸 구조죠. 예, 주방과 거실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투룸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작은 방에 다용도실이 딸려 있는, 보일러실과 같이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 딸려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도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는 특별 매각 조건의 물건이고요. 명도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물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요, 지금 송정역에서 도보로 한 약 4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공항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평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대가 이렇게 언덕이 있거나 그런 지대는 거의 없는 평지 구조로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빌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군부대 부지인데 여기 현재 이전이 돼 있어서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제가 아실 사이트 통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요 공항동 쪽에 모아타운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곳에 지금 경매 물건이 하나 떨어 있거든요. 요 지금 현재 저희 해당 물건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 빌라고요. 지금 공항동 모아타운 A-1구역에 속해 있는 빌라입니다. 예. 지금 요 모아타운 내에 지금 경매 물건이 거의 없는데 지금 하나 떠 있는데 이게 다행히도 또 허그 물건이라서 입찰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 예. 지금 보시면 2억 3,100만원 임차권 등기에 되어 있고요. 예.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제출된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만 잘 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지금 19년 7월에 입주를 했고요. 지금 소유권 이전이 19년 8월 달에 이전을 했죠. 예, 이게 이제 신축 빌라 동시권으로 진행된 물건이고 임차 전세가 맞춰지자마자 소유권 이전을 한 물건이죠. 이제 신축 동시 진행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분양가가 2억 3,10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소유자 소유권 이전 받으신 분이 명의를 좀 많이 가져간 그런 사람이죠. 보시면 지금 가압류가 6억 6,800만 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여러 채를 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예.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물건이죠. 예.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는 뭐 19년도 때는 이제 분양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0점 제곱미터가 2억 7,500만 원. 요 분양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도 때 지금 2억 7천 뭐 2억 6천 이렇게 실거래가가 찍혀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축 위에 동시권이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실제 거래됐는지는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예. 전세 시세를 본다면요, 지금 저희 해당 물건이 지금 보시면은 29.3제곱미터인데요. 지금 작년 12월 달에 1억 8,500만 원 전세가 됐죠. 예. 지금 공시가를 지금 열어보면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해당 호실이 301호인데 1억 5,200만 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가 기준으로 본다면 1억 9,100만 원까지 안심연세를 놓을 수 있는 시세죠. 예. 청년부 팀목이나 안심연세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 시세를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동 일대 매매 물건으로 제가 필터링을 했고요. 지금 방두 개로 한번 필터링 하겠습니다. 지금 방세개 이상으로 하게 되면 금액대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두 개로 봤을 때 지금 저희 모어타운 쪽 선정된 지역 안에 있는 물건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유사하게 지금 현재 비슷한 연식과 평형대로 뽑아본다면 요이치에 있는 물건이 있거든요. 요게 지금 보시면 2억 3,500만 원더 있고요. 연식은 17년식입니다. 한 2년 차이가 나는데 호가가 지금 2억 3,500만 원 걸려 있고요. 요거는 지금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이제 띄우는 물건인데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 외에도 현재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이 똑같은 지금 층수와 평형대에 지금 똑같이 2억 3,500만 원에 지금 물건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예. 인근 로컬 쪽에 두 군데에서 똑같이 2억 3,500만 원 정도 올려놨고요. 요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좀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보면 지금 디스코 사이트를 봐서 제가 주소를 쳤거든요. 해당 물건지를 보시면은 해당 물건이 지금 29.32제곱미터거든요. 보면은 작년 10월달과 7월달에 2층이 2억 3,3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거래가액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를 거래했다가 취소했을 수도 있죠. 예. 한번 거래했다가 취소했을 수도 있지만 거래가액은 2억 3,300만 원 현재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시세로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요 네이버도 지금 현재 보시면 2억 3,500만 원 지금 호가가 올라와 있죠. 예. 그래서 시세는 한 2억 2천에서 2억 3, 4천 정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쓰리룸이 지금 3억이 좀 넘게 지금 이제 호가가 나와 있죠. 예. 지금 해당 물건이 지금 8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사실 이 타임에서 사실 들어가기는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한번더 유찰이 돼서 경합이 된다면 좀더 가격대가 높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물건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회차에 들어가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지금 시세가 2억 3, 4천 정도 지금 시세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시더라도 정말 최저가로 입찰을 하셔야지만이 좀 답이 나오죠. 예. 여기서 좀 경합이 됐다고 해서 고가 입찰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출구 전략 찾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이 있고 이번에 꼭 들어가셔야 된다면 80%대 선에서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른 지역도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공항동 쪽 모아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좀 흔치 않은데 이번에 허그 물건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로컬 쪽 부동산을 방문하셔가지고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겠고요. 최근에 지금 저번 달에 이 공항도 모아타운 선정 지역에 지금 모았던 사업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까지 현재 마쳤습니다. 그래서 좀더 디테일한 사항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동산도 방문하시고 관련된 기사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